아주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급성호흡곤란이나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흔히 사이토카인 폭풍으로도 불리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식세포, 비림프구, 티림프구, NK세포 등과 같은 면역세포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경우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이 녀석들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백질로 된 신호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면역세포들을 모으는 면역촉진을 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면역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이토카인을 통한 면역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사이토카인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면역기능 조절을 위해 분비하는 인터루킨,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반 세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알파 베타, NK세포나 T림프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유인하는 케모카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부위가 생기면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증원군을 부르고 병원체와의 전투를 치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병원체들은 열에 무지 약한 편인데 때문에 백혈구가 분비하는 인터루킨1이나 인터루킨6라는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몸에 열이 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에 열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인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고 그 면역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또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된 경우 우리 몸의 면역 네트워크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 면역세포가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상태가 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발열, 근육통, 피로감 등을 느끼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 면역세포는 폐조직을 손상시켜 체내 산소 공급이 마비되고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18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 당시 주요 사망 원인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5천만 명 중 70% 이상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의 면역 기능이 노인들에 비해 더 좋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 이상이 발생했을 때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이토카인 폭풍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발병했을 경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그리고 이 녀석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이들은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방어군들을 잘 이해하며 앞으로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